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그 친구분, 페이스북 친구 패틴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올린 그런 딴지닷컴에 있는 글을 제가 이제 우연히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보게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다른 그런 더 긴급한 상황들이 많아서 제가 이걸 다루고 싶었는데도 못 다뤘어요. 무슨 흥미로운 자료냐면요. 선진국이라고 그러는 유럽의 그 선진국들은 성평등 지수가 높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성을 평등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예,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성평등 지수가 1위인 노르웨이의 경우를 아주 자세히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생물학적 차이, 남녀의 차이는 어쩔 수 없다. 그것을 두고 성평등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가령 보통 생각하기에는 한국도 그렇지만 지금 연간 그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면서 그 어떤 생물학적인 차이를 뛰어넘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런데 사실은 조사를 해보니까요. 선진국에서는 남녀 차이를 굉장히 구분해서 힘든 남자일은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이해가 가셨는지 몰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요 지수 자료를 보면요.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스웨덴, 뭐 일본의 경우는 약간 그 편차가 좀 적네요. 그렇지만 덴마크, 핀란드 뭐 이런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빨간 거는 여성이고 파란 점은 남성이에요. 근데 여성들이 원하는 직업과 남성들이 원하는 직업이 차이가 아주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일을 할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어요. 여성들도 남성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적인 성향,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의 직업을 갖지 않는다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말하는 거를 보면은요. 첫째, 남자와 여자는 호르몬 생성량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관찰을 해보면은요, 선천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은 여성적인, 즉, 나중에도 보면 간호나 의료나 사회복지, 교육, 이런 분야의 직업을 여성들이 택하는 이유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성들이 이런 직업을 가질수록 굉장히 마음이 편하게 감성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추가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여성들은 생존과 번식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 후손들을 남겨서 번식을 할수 있는 기능을 생물학적인 것도 그렇지만 감성적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여성들은 일찌감치 남녀가 서로 원하는 장난감이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가령 여성들은 왜 인형을 가지고 놀지만 남자애들의 경우는 무슨 기계적인 거라든가, 뭐 그런 거에 더 관심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 간의 이런 차이는 53개 국가를 조사를 했더니 모두 그런 차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천적으로 이런 남녀의 흥미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같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성평등 국가라는 거는 여성도 남성의 일을 할 수 있게 열려져 있는 거죠. 또 남성도 여성의 일을 할 수 있게 열려져 있는 그런 평등 국가인 노르웨이의 여자들을 조사를 했더니 이 여자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자기네들은 기술 분야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애들 돌보는 게 원래 여자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통계를 보니까 1986년도 여성, 이게 빨간 거예요. 엔지니어에 관한 엔지니어 직업을 갖는 여성의 숫자와 파란 거는 남성들입니다. 남성들의 숫자가 훨씬 많잖아요. 퍼센트가. 그런데 현재 2006년도까지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이 지났으면 여성들이 엄청나게 엔지니어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근데 이제 남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건설 직업은 남자 일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엔지니어는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여성 직원 비율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뭐 거의 없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평등 지수 1위인 국가로 선정된 노르웨이 경우가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유를 보면은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남녀 차이는 생물학적으로 있다. 그런데 성평등 지수가 높은 나라, 즉 선진국에서는 똑같은 기회를 열어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종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남성들은 또 남성들이 선호하는 직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힘든 남자들이 일하던 분야를 여자가 일한다고 그것이 성평등이라는 것도 아니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오히려 여성들이 남자 일이라고 생각했던 분야에 진출을 한답니다. 그 이유를 조사를 했더니요. 왜 그러냐면 그 성평등 지수가 별로 높지가 않기 때문에 후진국 스타일이라는 거죠. 오로지 돈벌이를 위해서 엔지니어가 되고 힘든 직업이지만 여성들이 진출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월급이 높으니까. 뭐 이런 셈이죠.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이 지표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나 뭐 필리핀 뭐 이런 나라 등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이 여성들이 빨간 점들이 남성의 일로 확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무슨 일이 있냐면요. 여성들이 건설 공무원 쪽으로 간다거나 엔지니어 분야에 종사한다거나 지금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여성 비율이 늘어나니까 외국인 그 노동자들 뭐 굉장히 3D 업종에 속하잖아요. 그 건설업이나 그런 뭐 공장에서도 엔지니어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나 그런 경우에는 성범죄 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현장에 여자 감독이 있는 경우 혼자 야근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가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자 감독이지만 또 건설 공무원 중에서 고급 공무원의 여성들이 있지만 항상 남자가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오히려 후진국에서 생물학적인 차이를 뛰어넘으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예산도 많이 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성평등 지수가 높은 선진국일수록 여성들은 여성 분야에 진출을 하고 남성들은 남성 분야에 진출을 해서 생물학적 차이를 충분히 그 존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그 자기네가 생존이나 생활할 수 있는 생활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를 두고 성평등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후진국형이죠. 그러니까 성평등 지수가 아니라 직업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그 월급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지나치게 남성 직업에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가지려고 지금 다들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생물학적인 차이를 위배하는 거라 그래요.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그런 자료인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성평등이라는 인식, 뭐 페미니즘은 남성의 직업, 남녀 차이의 구분을 없애고 그 남성의 직업을 여성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